지나나 이야기. 한 여자애가 납치를 당했는데 그 아이 보호자가 구해주면 100만 원을 준다네. 뭐야 너네. 내가 먼저 나서줘. 성능 확실하네. 야, 시작하면 하라고. 부숴줄게. 어? 아, 이런 녀석들을 잠시라도 믿으려 한 내가 바보지. 옆에 앉아도 되나? 아, 어. 저 녀석들 정신없지? 알긴 아는구나. 저러긴 해도 엄청 듬직하다니까. 그래? 듬직한 건 아직 잘... 봤잖아, 얼마나 강한지. 그래, 인정할 건 인정할게. 강하긴 하더라. 그럼 그럼. 근데 어? 강한 건 듬직한 거랑 별개의 문제지. 확실히 그렇긴 하지. 아, 궁금한 게 있어. 응? 날 왜 사이버스에서 빼온 거냐? 날카롭군. 그래, 언젠간 말해줬어야 하는 거니까. 말해. 그래야 너희랑 힘을 합칠 수 있을 테니까. 너가 가장 중요한 열쇠니까. 열쇠? 사이버 테크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3세대 원더스틸. 이번 기회에 3세대 원더스틸도 데려가봐. 성능 한번 보게. 3세대? 나 말하는 건가? 맞아, 3세대. 날 보고 3세대라 했어. 아, 넌 스스로 언더스틸인지도 3세대인지도 모르는 거지? 3세대가 뭔지도 몰라. 우린 모두 사이버스에서 만들어진 전투용 사이보그, 동칭 언더스틸. 인간을 베이스로 여러 능력을 가진 사이버웨어와 무기로 제작된 비밀리에 진행되어 온 일종의 프로젝트. 아, 이거에 대해서는 아버지께 들은 적 있어. 자세히 들은 적은 없지만. 어? 왜 웃지? 아니야, 아니야. 아까 3세대에 대해서 궁금하다 했지? 아, 현재 총 1세대, 2세대, 3세대까지 세대가 지날수록 성능과 능력들이 업그레이드 돼가고 있어. 어? 1세대는 대인 다수 전투만을 위해 만들어진 전투용 언더스틸. 저기 있는 라테, 그리고 세행이야. 저 둘이 1세대 언더스틸이야. 2세대는 정보전에 특화되고 그들만의 속도가 존재하지. 주파에서 잠자고 있는 불돈이가 2세대 언더스틸. 정보전에 특화된다라. 마지막으로 3세대. 모든 게 특화된 언더스틸.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는 단 하나. 뭐? 그게 너야. 내가 유일한 3세대라고? 유일한 만큼 우린 너가 필요했고, 널 빼내기 위해 엘코드를 손상시키고 있었어. 엘코드? 그건 또 뭔데? 언더스틸들의 과거 기억과 이성을 시스템에서 완전히 지우지는 못하기에 개발된 의식 억제 프로그램. 어? 이 엘코드는 송산되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원래 사람이었을 때 기억과 의지, 이성이 돌아와. 그럼 엘코드를 손상시켜서 지난 과거들이... 너도 아픈 과거가 있듯이 여기 있는 모두가 아픈 과거가 있어. 이제 우리 애들 믿음이 좀 생기나? 억지로 믿지 않으려고 해도 돼. 이곳에 온 지 몇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급하게 믿으라는 등 큰 걸 바라지는 않는다. 너만큼은 여기 녀석들 중 정상이네. 에이, 저 녀석들도 다 정상이야. 그래, 그렇게 보이지는 않다만. 고맙다.
응? 고맙더니 오랜만에 듣는 소리군. 앞으로 사이버스 테크놀로지를 부셔버리기 위해 무얼 하면 되냐? 뭐든 다 할게. 뭐든 다 한다라. 각오 한번 줬네. 뜨거워 아주. 어이. 어? 3세대 고철. 아. 믿어도 되는 거냐? 하... 어, 믿어도 돼. 드디어 믿기로 한 거구나, 형씨? 하... 아, 다들 이름이 뭐냐? 난... 응? 난 다리. 난 생애라고 해. 잘 부탁해, 형씨. 난 빌던... 뭐야, 자는 거 아니었어? 눈만 감고 있는 거다. 난 옥규. 여기의 리더지. 옥규라. 다른 녀석들이 널 대장이라 부르던데 나도 그렇게 부르면 되는 거냐? 편한 대로. 그럼 마지막으로. 어? 뭐냐? 그 부담스러운 눈빛들. 아, 유치하게 자기소개를 하라고? 난 안 해. 왜? 부끄러워? 뭐? 아니거든? 난 라테.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부셔버린다. 됐냐? 알겠어. 어이, 나도 있다고. 어, 그렇군. 난 매추어. 해킹과 임무 배정, 그리고 오더를 담당하고 있어. 어? 얼굴 보고 인사하지! 우리한테도 얼굴을 보인 적이 없던 녀석이야.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. 아, 그래. 미안! 됐어. 이렇게 우리는 한 멤버. 앞으로 잘해보자고! 어, 나도 잘 부탁한다. 대장. 대장이라.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울림이야. 아, 그래. 자, 그럼 이곳 구경 좀 시켜줄까? 아니, 됐어. 혼자 할게. 그래? 그럼 임무 전까지 저 시간. 잔다. 에너지 드링크 하나 줘봐. 뭐야, 기다려. 저쪽은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고. 어? 이곳은 뭐지? 오, 비밀 통로 이런 건가? 신기하네. 마리는 마시지 마. 자, 안 온다. 알바냐? 엘리베이터? 이건 어디로 올라가는 거지? 타도 되는 건가? 타봐. 위에 대장이 있으니까. 어, 그래. 어. 오호. 뭐야? 여기서 차를 관리하는구나. 오, 구경은 다 했어? 아니 뭐, 하다 여기가 먼저 궁금해서 올라온 거야. 그렇군. 오늘은 좀 쉬어도 돼. 내일도 임무가 있을 테니까. 그 전에... 응? 아까 1세대, 2세대, 3세대에 알려줬는데 대장은 몇 세대 언더스틸인 거야? 나? 난 1세대라고 해둘게. 우선은